안녕하세요. 밥 먹고 식물 보고를 반복하는 식물 집사의 이야기 시작할게요. 제가 아주 오랜만에 거실 정원에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.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알보 몬스테라인데요. 저희 집 몬스테라가 요즘 무늬가 없어져 버렸어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자리에 살짝 흰 무늬가 걸쳐 있는 정도. 이렇게 최근에 난 잎일수록 하얀 무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. 알보 몬스테라가 이렇게 무늬가 없어졌을 때는 아랫부분까지 커팅을 하고 다시 기르는 게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몇 번을 망설이다가 이번에 커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. 아무래도 따뜻해지는 봄이니까 성장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딱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. 저는 사실 하얀 무늬가 들어가 있는 알보라고 해서 특별히 좋아하진 않거든요. 그냥 무늬가 없는 몬스테라도 좋아하고 이렇게 하얀 무늬가 들어간 몬스테라도 뭐 똑같이 좋아하는 편입니다. 저희 남편이 알보 몬스테라를 기르고 싶다고 해서 한 1년 조금 더 됐나요? 그때 당근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요. 이렇게 무늬가 없어지고 나니까 또 살짝 아쉬운 맘도 약간 있긴 하더라고요. 이거 뭐 번식해서 판매를 하거나 뭐 이런 식테크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. 그냥 이 아이는 원래 흰 무늬가 있는 아이니까 조금 알보로 키워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자르고 싶었고요. 또 저희 친정엄마께서 또 몬스테라를 기르고 싶어 하셔서 번식도 해서 갖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커팅을 야무지게 해봤습니다. 몬스테라 커팅하실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요. 이 잎자루 옆에 눈자리가 있습니다. 눈자리라고 하는 것은 새로 싹이 날 그 자리를 눈자리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살짝 볼록 올라와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거든요. 그게 새로 새싹이 날 그 자리입니다. 보통 눈자리라고 말하고요. 또 그 잎자루 건너편 쪽에는 공중뿌리, 기근이 하나씩 나 있습니다. 대부분의 몬스테라는 이런 형식으로 계속 자라나게 되는데요. 그 눈자리랑 기근 하나를 꼭 포함시켜서 잎자루 하나씩 잘라주면 그게 하나의 개체가 또 탄생될 수 있는 거거든요. 지금 웬만하면 아마 다 알아보실 거예요. 지금 제가 손으로 만져보면 이렇게 살짝 아주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. 몬스테라의 잎무늬는 이 줄기에 어떤 색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잎색이 정해지는데요. 이렇게 하얀 지분이 많이 있으면 잎에도 하얀색이 많이 나오고 만약에 잎자루에 흰색 지분이 없다면 잎사귀 색도 흰색이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. 또 제가 이 알보를 1년 이상 기르면서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. 삼반 무늬가 보통 많이들 좋아하시는 무늬인데요. 이렇게 하얀 무늬가 좀 흩어져 있는 듯한 무늬, 그 삼반 무늬들을 많이 좋아하신다고 해요. 그 삼반 무늬가 나오려면 잎자루에 그 흰 무늬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여러 줄기로 세분화해서 실가닥처럼 이렇게 많이 있으면 삼반 무늬 방식으로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줄기가 흰 지분이 제대로 예쁘게 위로 올라갈수록 안 뻗었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무늬가 없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커팅을 하기 전에 내가 대체로 어떤 식으로 커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미리 세워야 좋은데요.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몇 개 정도 자를 것인지 아니면 어디 기근까지 포함해서 내가 잘라줄 것인지 대충 계획을 세웁니다. 제일 끝에 있는 삽수를 탑삽수라고 부르는데요. 판매될 때는 그 탑삽수로 삽목을 한 아이가 가장 비싸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. 앞에 쪽은 잎사귀 두 개를 포함해서 제가 탑삽수를 만들기로 계획을 일단 세웠거든요. 저기 위에 보시면 탑삽수에도 작은 기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근을 포함해서 그 아래쪽에서 첫 번째로 잘라줍니다. 이렇게 탑삽수가 하나 첫 번째로 생겼고요. 잎자루 하나에
눈자루 그리고 기근 하나를 포함해서 저렇게 기근이 두세 개씩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. 두 번째 삽수, 여기도 보면 기근 하나 그리고 잎 하나 포함해서 한 마디로 잘라줍니다. 힘을 꽉 주셔야 돼요. 이렇게 잎자루 옆에 볼록 올라와 있는 눈자리가 있습니다. 잎에 3번 무늬가 많이 있었던 그 부분까지 계속해서 저는 잘라 주었는데요. 제가 필로덴드론 식물 중에서는 몬스테라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흰 무늬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이렇게 새로운 개체를 늘리는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. 가장 아래쪽에 있었던 잎사귀 3개만 남겨놓고 저는 모두 다 커팅을 해주었는데요. 그래서 굉장히 개체가 많이 생겼어요. 또 아래쪽일수록 이렇게 기근이 아주 튼실하게 이미 뻗어 있어서요. 얘네들은 물꽂이를 하지 않고 바로 화분에 심어주기로 했습니다. 이렇게 바로 화분에 심은 아이들이 세 그루가 있고요. 나머지 아이들은 물꽂이를 해두었습니다. 제가 바닥에 뭘 안 깔고 그냥 해가지고 아주 거실 바닥이 난리가 났습니다. 이렇게 바로 심어줄 아이들 이렇게 세 개입니다. 다 잘라주고 이렇게 잎사귀 3개만 남은 원래 모체입니다. 이렇게 5개는 물꽂이할 아이들입니다. 짜잔! 물꽂이한 상태인데요. 원래 투명하지 않은 용기에 넣으면 뿌리가 더 잘 날 건데요. 5개를 한꺼번에 꽂다 보니 이렇게 작은 입구가 작은 곳에는 꽂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별 수 없이 이렇게 집에 있는 빈 어항에다가 한꺼번에 5개 넣어 주었습니다. 대신 이렇게 투명한 용기에 넣으면요, 기근이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. 비교적 아래쪽에서 커팅했던 아이들 세 그루 이렇게 심어 주었는데요. 기근만 흙 안에 심으시고 위에 잘랐던 마디 부분은 위에 살짝 올라오게 보통 심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한번 심어 줘 봤습니다. 반신반을 하고 있긴 한데요. 이 아이들도 또 알보 무늬가 새로 잘 찾아주면 다행이고 뭐 안 찾아줘도 저는 몬스테라 좋아하니까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. 다음에 이 아이들 잘 성장하면 그 모습도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